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손현입니다. 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제작발표에 서니까 긴장이 되는데 저는 사실 제 자신이 전혀 디테일하다고 생각을 못했었는데 이 방송 VCR을 제가 보면서 제가 전혀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된 그런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은데요. 즐겁게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주목이 형이 토니 하시였거든요. 예고편에서는 가장 두 가지의 모습을 보여드렸다. 어떠세요? 사실 처음에는 좀 걱정이 많이 앞섰던 것 같아요. 제가 방송이나 아니면 가수로서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좀 짜여진 틀 안에서 좀 만들어지는 것을 보여드리면 된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거는 제가 사실 평소에 어떻게 사업을 운영하는지 저 자신도 사실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VCR을 보면서 저도 너무 깜짝 놀랄 정도로 내가 이렇게 사업을 꾸려왔구나 하고 사무실 분위기가 내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또 매우 다른 부분들이 있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되면서 또 재밌게 촬영을 하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제일 재밌는 부분은 글쎄요. 평소에 모습과는 아마 좀 사뭇 많이 다른 저희 보스들의 모습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도 좀 많이 기대가 되고 꼭 잘 됐으면 하는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기대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오랜만에 디테일 보스라는 말을 들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왼쪽부터 함께 할까요? 좌측입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이어서 중앙 가운데 하나, 둘, 셋. 정말 디테일에 신경 쓰는 보스다 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인터뷰를 통해서 공개를 해 주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제 피마를 내려놓으시고 이제 자연스럽게 포즈를 부탁을 드릴까요? 왼쪽부터 함께 할까요? 왼쪽.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몇몇 인터뷰에서는 정말 무서운 보스라고 하셨거든요. 네. 중앙.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오른쪽. 하나, 둘, 셋. 과연 부럽네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아래쪽에 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